안녕하세요. 저는 돌아가신 영화배우 엄혜린의 딸 고 안나라고 합니다. 전 저희 엄마 엄혜린 씨의 죽음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요. 엄마가 죽은 당일이나 그 무렵 엄마의 행적에 대해 알고 싶어요. 당시에 엄마를 알고 지냈거나 엄마와 대화한 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약 좀 받으러 왔어요. 우리 아가씨가 요즘 잠을 못 자서. 죄송해요. 이문세 선생님이 환자분들이 많아. 내가 진료할게요. 점심 전 마지막 환자로 잡아줘. 그럼 이제 말해볼래요? 상담이 목적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. 저희 엄마를 잘 아세요?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? 엄마가 죽었어요. 유서도 남기지 않고.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. 그게 그날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내가 못 참는 게 두 가지 있어요. 무례한 거, 억울한 거. 그래서 지금,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인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? 상대가 무례한 건 내가 애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. 근데 억울한 건 내가 애쓴 만큼 달라지니까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오늘 점심시간에 누가 내 진료실 들어왔었어요? 부탁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. 어서오세요. 딴 생각 말고 저 여자가 자백하면 그거 들고 경찰서로 가면 돼요. 금방 끝나니까 잠깐 앉아계세요.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절대로 끼어들지 마요.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. 두 가지인데 우선은 왜 죽였어요? 저기예요. 엄마가 있는 곳이. 누구야? 여행 가서 만난 사람이야? 그런 거 아니야.